저는 국립극장 교육전시부 예술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일상을 따라오시면서 국립극장에서는 어떤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당일에 어떤 식으로 교육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은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아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오늘은 오늘 7시 반에 취미의 계절 겨울 수업 유희 수업 시간을 엮어 만드는 나만의 수제 공책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늦게 1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한 15명 정도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오늘 장소나 준비물 같은 것들을 문자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지금은 운영지원부 사무실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표준 계약을 준수하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찾아서 갑니다. 예은 쌤, 지금 극장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진짜요? 저는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팀에서 무슨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무슨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예은 쌤? 예. 아, 다음 주인공 기초공팀 예은이라 합니다. 저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유튜브 꿈나무예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술교육팀 전소희인데요.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별오름에서 교육 진행하는데 그날 조명 취미의 계절이라고 다른 교육인데 약간 공연 형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냥 기본 조명? 그냥 그렇게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겨울에 진행하는 수업은 소리꾼 고영렬 씨와 함께하는 오늘의 메뉴, 우리 소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끝났겠죠. 좋은 추억 보내셨나요? 럭키 드로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경품으로 드릴 선물을 사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런 조명 소품들도 구입을 하고 있고요. 트리 같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겨울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은가요? 배가 고프네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따 교육대에 쓰일 물품들이랑 진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짐을 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과정인데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구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귤을 담아가지고 수강생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바구니를 샀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느낌 있는데요? 됐어!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편지예요. 네, 이제 교육장에 거의 다 왔는데요. 카페 오후에서 오늘 교육을 진행합니다. 놀러오세요. 국립극장. 지금 국립극장 예술교육팀에서 진행 중인 교육은요, 전통예술아카데미, 외국인국악아카데미, 상극아카데미, 장기 프로그램이 있고 공연예술특강, 제가 담당하는 취미의 계절. 취미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유희수업, 풍류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중에 풍류 수업은 저희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들이 강사로 오셔서 진행하는 전통예술을 조금 쉽게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유희 수업은 뭐 되게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전통주 담그기나 뭐 비누 만들기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 국립극장을 조금 알리고 국립극장을 약간 조금 더 문화복합공간 네 맞습니다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바지 할 중. 거고요 2만원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좋았다 저희가 올해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취미 계절 잠시만요 그 전에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클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미 계절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강사님 너무 좋다 이 수업 너무 좋아서 국립극장에서 꼭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쿡쿡 찔러주시면 제가 잘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통이 다이렉트로 보내줘서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엔통이 다이렉트 여러분 SNS 팔로 해주시고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게 엔통이님 앉아 계시거든요. 하지만 비공개. 시크릿. 물론 제가 담당해서 기획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애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짜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국립창극단의 유태평양 선생님 무슨 시상식 같네요 국립국악관현악단 김영미 선생님 국립무용단 박미영 선생님께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강생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막 메달 해주셨라고 메달 말이 꼬이네요 사실 국립극장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역시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도움 주신 많은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슨 시상식 같네요. 취미 계절. 여러분, 취미 계절 교육 현장 감사합니다. 제가 수강생들을 위한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완성된 책을 놓고 사진 찍으시라고 포토존을 만들어놨어요. 이 두 분은 오늘 취미의 계절 겨울 유희 수업 강사 맡아주실 최현우 작가님, 류아윤 작가님입니다. 네, 각자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보는 과정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죄송해요. 끝나셨을 때 각자 자기만의 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 날아간 건 편집해주세요. 지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멍이 너무 커지거든요. 눈을 풀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엉키거든요. 지금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강사쌤이 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밤 10시 5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이 다 끝나서 저는 정리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탐방기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소리 질러! 예! 저희 국립극장 예술교육 프로그램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